대도님 반지의 제왕이 19년 만에 돌아온다고 하면 반지의 제왕 드라마 만든다고 그러더라. 캐스팅도 괜찮은 것 같던데 재밌겠네요. 언차티드 보긴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도 스파이더맨 걔 주인공 나오는데 언차티드 그리고 원래 게임 되게 재밌었어. 어떨까? 대도님 혹시 덱스터라는 드라마 아시? 덱스터를 아직도 안 봤어? 아니 어떻게 덱스터를 아직도 안 봤어요? 미드 기본인데? 아니 기본을 안 보셨어? 아 덱스터 처음 들었어요? 주인공이 사이코패스 연쇄살인마인데 양아버지가 어렸을 때부터 그걸 알고 그래 너를 아무리 막아봐야 살인본능을 못 막으니까 대신 살인마들을 추적하는 방법을 알려줄 테니까 살인마들을 죽여라. 그래가지고 연쇄살인범들을 잡아 죽여요 걔가. 신선하죠? 근데 진짜 재밌어요. 보시면 알아요. 넷플릭스 미드 추천해주세요. 넷플릭스 미드라 한번 살짝 볼까? 한번 살짝 볼까요? 그냥 살짝씩 얘기해드리자면 미드입니다. 지금 오늘 미드 편이야. 스페이스포스 볼만합니다. 코믹이야. 스페이스포스라고 실존하는 조직입니다. 군부대인데 우주군이야. 우주군 현실에 우주전을 대비한 그런 적인데 어떻게 보면 약간 한직이죠. 한직 스티븐 카렐 맞나? 스티븐 카렐인가 그분인데 그분이랑 이분도 되게 유명한 분이죠. 맞아 존 말코비치. 그냥 볼만해. 엄청 재밌다.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고요. 퀸스 갬빗 이것도 기깔나죠. 여주인공이 체스 천재인데 그 일대기를 약간 그렸다고 해야 되나? 되게 볼만한데 단점은 나도 마지막 두 편을 못 봤어. 어떻게 끝나는지 몰라. 너무 재밌게 봤는데 어째저째 하다 보니까 마지막 두 편인가를 못 봤네. 그래가지고 끝까지는 얘기를 못했는데 이거 더크 젠틀리의 전체론적 탐정 사무소 이거 미칩니다. 이거 진짜 숨겨진 명작이에요. 이게 뭐냐면 주인공이 탐정은 탐정인데 전혀 능력이 없어요. 근데 얘가 하는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어쨌든 사건을 해결시키는 쪽으로 나아가는 능력을 가졌어.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오는 어떤 여자분이 계신데 진짜 추레하게 생겼거든요. 이분은 뭐냐면 절대 행운이라고 해야 되나?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분을 보고서 누가 총을 쏘잖아? 총이 안 나가. 뭐 안 나가지? 그러면 이제 옆에 있는 돌만 주워서 던져도 어떻게 해서든 걔가 죽어. 나는 살아. 그 표현력이 진짜 멋있어. 이거 진짜 숨겨진 명작입니다. 네. 카우보이 비밥. 애니메이션은 역대급. 애니메이션은 진짜 역대급 명작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는 그 애니메이션을 드라마로 만든 역대급 쓰레기. 역스. 카우보이 비밥을 좋아하시는 분이 카우보이 비밥 미드를 보시면 허탈해지고 그동안의 카우보이 비밥에 대한 그런 사랑과 꿈들이 다 날아가 버리는. 네, 보시면 안 됩니다. 마르코 폴로. 쩝니다. 그리고 여기에 누가 나오냐? 마르코 폴로에 나오는 투빌라이칸. 그거로 이제 여러분 닥터 스트레인지에 나오는 그분 있죠? 그 동양인분. 베네딕트 웡이 나오는데 여기서 보시면 그분이 왜 거기 나오게 됐는지를 아실 거예요. 역대급 카리스마. 보시면 겁나 멋있어요. 진짜. 그분이 이것 때문에 완전 뜬 걸로 알아요. 또 사이드 스토리로 여기 나오는 맹인 무술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주인공을 무술 가르쳐주는 사람인데 그 사람 스토리도 따로 나오는 것도 재밌어요. 네. 지정생존자. 한국 드라마로도 리메이크 됐던 지정생존자. 이것도 기깔나죠. 이게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 국회에 서열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부터 시작해가지고 장관급 서열이 있는데 주인공이 제일 하바리 장관이야. 하바리 장관. 그러니까 제일 꼬라비야. 그래가지고 이제 대통령 당선된 날인가? 그때 모든 국회의원들이랑 장관들 다 모여서 국회에서 막 행사하는데 누군가는 백악관을 지켜야 되잖아. 그래서 주인공이 백악관 지키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국회가 날아가 버립니다. 폭탄이 터져가지고 다 죽어요. 그래가지고 얘가 대통령이 돼요. 그러면서 일어나는 이제 테러범 잡는 스토리인데 주인공의 성장, 하바리 장관에서 진짜 역대급 대통령으로 나아가는 약간 그런 모습들? 그런 게 되게 재밌어요. 네. 기묘한 이야기. 역대급이죠. 이거 왜 썸네일이 이딴 게 여기 붙었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진짜 재밌어요. 이것도 상 진짜 많이 받았어요. 여기 나오는 꼬마애들도 진짜 되게 매력 있고요. 그 땅에는 신이 없다. 이것도 또 기깔납니다. 많이 우리나라에 잘 안 알려진 명작인데 이게 아마 악역으로 덤앤더머의 더머가 나오시는데 여기서 보시면 여러분들 그분이 아니야. 카리스마가 절절 막 흘러넘칩니다. 네. 이거 재밌어요. 여러분들 이번에 스파이더맨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번 스파이더맨에서 스파이더맨 변호해주던 변호사분 이분입니다. 데어데블. 마블 드라마 시리즈 중에 되게 잘 만든 시리즈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괜찮을 것 같다. 이거는 이제 보지 마시고 개망작이라는 소문이 되게 많이 돕니다. 마인드헌터. 요게 또 기깔난 또 드라마죠. 요거랑 좀 비슷한 느낌이 약간 요즘 하고 있는 뭐지? 그거? 악의 마무리 너. 그 드라마가 약간 요 느낌이 살짝 나요. 내가 볼 때는 그 작가님이 요걸 좀 살짝 참고하신 느낌이 있다. 물론 달라요. 다르긴 한데 이거는 약간 좀 스펙타클한 느낌 그런 건 좀 없고 사이코패스들 프로파일링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기가 막히죠. 블랙리스트. 이거 진짜 쩝니다.
주인공이 저기 앉아 계신 아저씨인데 저 아저씨가 이제 원래 장교 출신이고 겁나 똑똑한 장교인데 근데 중간에 그만두고 무기밀매상 같은 게 돼가지고 거기서 대성공을 해요. 전 세계에서 가장 블랙리스트에 오른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어느 날 갑자기 FBI 본부로 그냥 혼자 들어와서 그냥 항복하고 체포돼. 그 체포되는 모습이 겁나 멋있습니다. 그러고 이제 협상해요. 자기랑 협상해서 자기가 만들어놓은 그 블랙리스트들 걔네들을 한 명씩 잡아가는 이야기인데 하여튼 되게 반전의 반전이고 되게 재밌어요. 네, 나왔네요. 나르코스. 이야, 이것도 또 지금의 넷플릭스를 있게 만든 작품이죠. 진짜 그 마약왕 나르코스 이야기인데 이거는 꼭 보셔야 됩니다. 브레이킹 배드 나왔네요. 자, 모든 미드를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 가장 추천하는 미국 드라마. 어차피 안 걸린 것이 얼마 살지도 못할 거 우리 집에 있는 빚도 해결하고 우리 애들 잘 살게 하겠다는 마음에 꼴 받아가지고 화학 선생님이 마약 만들어가지고 판다는 이야기. 그리고 그 처음에는 되게 소심하거든요. 나중에는 점점 카리스마를 갖춰가는 그런 모습들. 각종 상이라는 상은 다 휩쓴 브레이킹 배드. 이건 보셔야죠. 네, 남부의 여왕. 이거 생각보다 재밌습니다. 이분이 처음에 되게 별 볼 일 없는 하층민인데 나중에 얘도 약간 꼴 받아가지고 내가 마약왕 된다 약간 이 느낌? 점점 카리스마를 갖춰가는 모습이 재밌어요. 나도 근데 시즌1까지밖에 안 봐서 뒤에는 모르겠네. 이거 마르코폴로 배관. 아까 마르코폴로 보라고 했죠? 요것도 보십시오. 요건 짧아요. 이분이 겁나 멋있어. 액션처럼 이거 한번 보실만 할 겁니다. 현실 리신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현실 리신을 여기서 보실 수 있어요. 커뮤니티. 개쩔죠. 이것도 기가 막힌 시트콤입니다. 이거 난리 납니다. 커뮤니티를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그리고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 중간중간에 한 번씩 시즌마다 그 뭐냐 그 페인트볼 총 대회 같은 걸 열거든? 하여튼 그 되게 재밌어. 그거를 표현을 되게 재밌게 해. 그래서 직업이 있는 사람들이 막 여기 다녀요. 그런 얘기인데 되게 웃겨요. 이 모던 패밀리도 기가 막히죠. 이게 시즌1에서 한 몇 편까지만 좀 지나면 굉장히 재밌어져요. 뭐 이러면 대충 다 본 거. 아! 에밀리 파리에 가던 저번에 내가 한번 설명드린 적 있죠? 여기에서 코디가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코디 분이 하셨어요. 그분이 되게 할머니신데 겁나 유명한 분이거든. 돈 되게 많이 받으시는 스타일리스트야.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스타일리스트 중에 한 명이야. 이 에밀리 파리에 가다 주인공 스타일링을 했기 때문에 옷 보는 재미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패션 관련이기 때문에 나오는 모든 배역들이 옷이 다 기깔나요. 그래서 옷 보는 재미가 있다 보시면 됩니다. 눈이 즐겁습니다. 내용도 뭐 그냥 가벼워서 볼만한데. 범죄의 재구성. 아 이것도 아 이거는 진짜 이건 예고편만 봐도 볼 수밖에 없게 만들어. 겁나 재밌죠. 저 왼쪽 여자분이 주인공이신데 이걸로 상도 받으셨어. 대충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이제 법과 대학 로스쿨이죠. 로스쿨. 저 왼쪽 계신 분이 교수님인데 실제로 지금 되게 유명한 변호사기도 해. 이분이 하는 수업의 제목이 그거야. 살인죄로부터 회피하는 방법. 이런 제목의 수업이야. 그런 수업을 하면서 학생들이랑 같이 사건 해결도 하면서 거기서 또 얽히고 설키고 꼬여가지고 막 살인사건 일어나고 막 이러는데 되게 재밌습니다. 네, 이 정도면 뭐 보담. 아 이거 볼만합니다. 배트맨 사는 곳 보담이죠. 근데 약간 현대적으로 재구성해서 꽤 볼만해요. 되게 진지해요. 배트맨이 한 열몇 살? 아직 배트맨이 배트맨이 아닐 때 그런 이야기라고 보시면 돼요. 영국 드라마. 영국 드라마는 뭐 그닥 뭐 많지 않으니까 셜록만 보면 돼. 영국 드라마는 셜록이랑 내가 저거 추천해 주려고 그러는데 아 여기 있다. IT 클라우드 진짜 재밌습니다. 초반에 몇 편만 견디면 그 다음부터 진짜 완전 배꼽 잡는 씬들이 몇 개 있어요. 보시면 나쁘지 않아요. IT 회사 이야기인데 IT 회사에서 얘네 부서는 컴퓨터 수리해주는 약간 그런 부서야. 웃긴 에피소드가 많아요. 네, AS 부서 같은 그런. 버라이어티 예능 한번 살짝 훑어만 보고 갈까? 뭔가 아쉬우니까. 이거 넥스트 임패션. 이거 무조건 보셔야 됩니다. 심지어 아 내가 뭐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말은 못하겠어. 한국 사람이라면 보셔야 됩니다. 디자이너 뽑는 얘기거든요. 오디션 프로그램인데 와 진짜 잘 만들어요. 네, 꼭 봐야 돼요. 퀴어아이 이거 재밌어요. 진짜 이게 다섯 명의 게이가 사람들을 완전 바꿔주는 거거든요. 집부터 다 바꿔줘. 집, 패션, 성격, 요리 뭐 이런 것까지 다 바꿔줘. 근데 그런 스토리들이 되게 눈물 나는 스토리들도 많고 되게 재밌어요. 네, 게이분들이 굉장히 매력적이야. 다 성격이 다 좋아요. 그 사연 있는 사람들도 되게 슬픈 사연들도 많고 그 사람들을 완전 집부터 시작해서 싹 바꿔주는 게 그런 게 볼만해요. 네. 이게 뭐냐면 수요방랑객이 이게 한 20년 넘은 프로그램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되게 저예산으로 만든 건데 일본에서 되게 유명하대요. 근데 막상 보면 그냥 되게 소소해요. 근데 이게 일본에서 재방송 제일 많이 틀어주는 예능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궁금해서 한번 봤어. 여기 나오는 남자 배우분이 되게 유명한 분이거든. 이걸로 유명해졌어. 원래 AD 출신이라고 그랬는데 미래일기. 아 이거 진짜 보셔야 됩니다. 미칩니다 이거. 이거 리얼리티 프로그램인데 완전 드라마야.
이 두 명이 다 일반인이거든? 나중에 그리고 한 7편 가잖아. 제작진이 만들어오는 복선들이 한 번에 터지면서 야 그게 음악과 함께 나오는데 감동을 와 엄청난 감동을 받으면서 진짜 잘 만들었어요. 리얼리티 프로그램에 이렇게 만들 수 있다고? 약간 이런 느낌이야. 이거 인사이더스 재밌던데? 야 진짜 개판 납니다. 우리나라로서는 상상도 못할 행동들을 얘네들이 하는데 약간 이게 뭐냐면 얘네들을 모아놓고선 예능 프로그램을 찍을 거니까 그때 동안 합숙을 하면서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보겠다라고 하면서 그거를 몰카로 찍어요 다. 그러면서 인간 본성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야 여기 진짜 우리나라 사람들은 리얼리티 저렇게 못할 것 같은데 외국 일반인들은 정말 넘사벽이더라. 와 그냥 막 이렇게 와 그런 거 이렇게 있어? 막 뭐 여자친구 있다고 해놓고선 막 와가지고 다들 막 쪽쪽대고 있고 막 미쳐요. 야, 이 정도면 내가 진짜 다 추천했다. 넷플릭스 진짜 탈탈 털었다. 이 정도면 이제 뽕 뽑고서 이제 여러분들 한 한두 달 보시고 볼 거 다 봤으면 이제 그때 잠깐 끊으셨다가 나중에 이제 한참 돼서 쌓였을 때 또 잠깐 또 결제해서 보시고 이러세요. 이제 보는 건 제가 봐드리겠습니다. 보는...